마켓 이슈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채원 라이프 자산 운용 이사회 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치 투자의 대가를 저희가 드디어 모시게 됐는데 마켓 나우 3부 출연은 처음이십니다. 예.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자산 운용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좋고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렇다 할 만하게 못 가고 있잖아요. 이런 예. 하락장에서도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50% 이상의 수익률을 낸 가치 투자의 또 대가의 예. 전략을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예.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이 너무 아쉬운 게요. 예. 다른 나라는 잘 가는데 우리만 홀로 소외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예.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의장님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의장님의 예. 인터뷰를 다 챙겨보 그런데 예. 매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정말 지겹다 그런 멘트도 하셨습니다. 예. 아, 그런 부분에서 아직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은 예. 뭐라고 딱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 지점을 예, 듣고 싶더라고요. 지금 먼저 지금 사실 그 글로벌 랠리에서 소외된 이유가 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만성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예. 사실은 좀 펀더멘탈적인 요인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 투자를 비롯한 내수 부진이라든지 뭐 중국 수요가 부진하고 또 일반 범용 반도체의 회복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만성적이고 예. 이거 본질적인 예,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은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거에는 뭐 컨트리 리스크라든지 뭐 산업 구조 문제 등등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거버넌스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하다, 한국 시장은. 상법 제382조 3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한 것인데 이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를 놓고 보면 이사는 단지 회사를 위해서만 일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확장이 돼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모든 주주를 위해서도 일한다. 네. 이렇게 좀 상법이 개정되면 내 주식이 훨씬 더 안전해지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세상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세율의 좀 불균형, 비합리성인데요. 이런 세율의 불균형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면 누구나 다 좋아야 되잖아요. 모든 주주가. 근데 네. 주가가 오르면 불편한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상속이 안 된 뭐 그렇죠. 기업 같은 네. 경우는 상속세가 아시다시피 최고 세율이 60%고 또 지금 배당 관련 세금도 결국은 이제 의료보험까지 하면 58%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도세는 25%이기 때문에 이게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파는 게 더 낫지 배당을 많이 하거나 뭐 그런 거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기업이. 이런 문제에서 이제 대주주와 소액주주 또 일반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어떤 이해관계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상법 관련된 문제, 투자자 보장치가 미흡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세율의 불균형,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랫동안 또 시장에 몸 담으시면서 전략을 세우셨지만 정말 투자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도 있어야 되고 예. 투자자가 투자할 맛이 나는 주식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실 듯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 코리아의 저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예. 일단 취지가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이제 당국의 의도가 네.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정말 대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단지 이제 아젠다를 던진 거죠. 어떤 시장 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네.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겠다. 이 세 가지 아젠다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제 방안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계속 이게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시장 참여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같이 동참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네. 궁극적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게 딱 등장했을 때부터 알맹이가 빼졌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 이슈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정책이 나와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뭔가 개선되는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그 대의 명분이 너무 좋아요, 일단. 명분이 좋기 때문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이제 당근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세제 개편이잖아요, 핵심은. 세법 개정으로 나가는 거고. 근데 문제점이 이제 세법 개정으로 가다 보니까 좀 입법 환경이 썩 좋지가 않아서 그게 좀 어려울 거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이 대의 명분을 거스를 수는 없고 이건 하나의 시대의 흐름인 거잖아요. 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의 정책은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상법 개정을 발의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이미 두 번 발의를 했고 네네. 두 국회의원들이 그 상법 개정을 해서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이제 야당의 이제 정책이고 이제 이쪽 여당의 정책은 세제 개편. 세법을 개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한쪽은 채찍이고 한쪽은 당근인데 채찍과 당근이 같이 된다면 저는 뭐 코스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뭐 4천, 뭐 5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된다면은 이게 밸류업 정책은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딱 하나를 이제 말씀드린다면 세제 개편 쪽인데 이제 배당 소득세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제 최고 세율로 따지면 58%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늘리게 되면 세금을 58% 내야 되니까 배당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기업을 팔게 되면 양도세는 또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계속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가 기업을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벌어지는데 세제를 좀 개편해서 사실 뭐 일반 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과세를 해서 배당소득세를 15.4%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대주주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시키면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뭐 부자감세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대주주는 그러면 증세를 해서 50% 할증을 해서 25%를 물리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 주주는 15.4, 대주주는 25%. 이 정도로 하면은 양도세가 같아지기 때문에 배당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배당을 늘리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 평균 15%, 일본이 이제 한 30%, 대만이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배당 소득만 분리과세를 해줘도 코스피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 적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지 이제 투자자들이 반응하는 그런 시대가 온지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편승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들립니다. 맞습니다. 일본 증시를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니케이는 그래서 또 한번 역사적인 또 기록을 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코스피도 뭐 3천을 넘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게 잘만 정착되면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로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부터 10년간 누적 1,400%의 수익률을 정말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 지금 어쨌든 이제 밸류업 수혜주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거라고 보여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당장 이제 정책이 발표됐을 때 시점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융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뭐 자동차 금융주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저 PBR 관련주들이 좀 각광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PBR이 낮은 거는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성장성이 아주 없다거나 거버넌스가 문제가 크다든지 이런 뭐 펀더멘탈이 아주 안 좋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PBR이 극도로 낮은데 문제는 PBR이 낮고 PER도 낮은 기업이 이제 좋다는 거죠. 그렇게 딱 이제 걸리는 게 이제 금융주, 대부분 이제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 보면, PBR이 그 당시에 0.34 정도였고, PR도 뭐 4배, 5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각광을 받았었고, 지금 이미 근데 이 주식들은 꽤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카테고리로 보면은 이제 지주사. 지주사들이 이제 가장 이제 PBR도 낮고 PR도 같이 낮습니다. 지주사라고 하는 거는 그 그룹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기업인 거고, 모든 기업을 다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어떤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주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자회사가 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생길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주사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카테고리는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던 어떤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 정책 같은 경우도 좀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고 그런 좀 규제 같은 게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공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뭐 업종 전체나 카테고리가 오르기보다는 업종 내에서도 선별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금융주가 오르는 게 아니고, 모든 지주사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그 내부에서도 어떤 거버넌스를 개선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주주 환영률을 높일 룸이 있는, 그러니까 뭐 배당 여력이 많고 이익 창출이 높은 기업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 이유가 수익 창출은 아닌데, 그 안에서는 뭐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문제가 그 이해관계가 이제 불일치되는 게, 공기업의 목적은 뭐 국가 경제를 위하고 산업의 발전과 어떤 서민 경제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상장돼 있는 이상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상장을 유지할 거면 이제 원래 이제 모든 주식의 목적은 어차피 주주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도 적정 수준의 어떤 뭐 전기료 같은 경우도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급격히 올릴 수는 없지만 적정한 수준까지는 서서히 좀 정상화 시키다 보면 실적이 회복이 되고. 외국처럼 유틸리티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미국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소외됐던 이런 공기업 주가들도 좀 상당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도 그냥 공기업이 아니라 상장된 그 상장에 상장입니다.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지주사. 이게 이제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보시길 권유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로도 성공을 대박난 그런 수익률을 좀 내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장 개장 전에 HBM 기술력이 좀 딸린다, SK하이닉스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다시 반박 보도가 냈습니다만 뭐 시장은 인정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이슈는?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점으로 보면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에 이제 대응을 잘 못했다 초기에 이런 약점들이 있고, 또 하나는 펀더멘탈적인 관점이지만은 어쨌든 일반 이 범용 반도체 시장의 수요 회복이 좀 더뎌요. 돌아서고는 있지만 회복이 더디고, 최근에 이제 특수 반도체 쪽 뭐 AI나 뭐 자동화 관련된 그런 이제 HBM 관련 반도체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 모든 이제 단점과 장점을 결합시켰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 500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의 정상적인 체력은 뭐 과거에 50조도 벌었지만 또 이익이 급격히 줄은 국면도 있었고, 정상적인 시장에서라면 한 40조 정도의 체력이 있다고 보면 500조에서 40조를 벌이니까 이제 멀티플이 한 13배 정도 되고 PBR은 뭐 1.5배 되니까 지금 수준은 이제 호황제가 반영된 좀 적정 수준이고,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는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이 AI 시대에 대응을 잘 할 거냐, HBM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달렸고, 이제 모든 것은 실적에 달린 것 같아요. 네. HBM 쪽에서 반전의 카드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지, 반도체 업황이 일단 잘 다져진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사실 많았는데 그런 부분 주안점을 두면서 투자 포인트를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신 만큼 의장님의 투자 철학과 앞으로 이 어려운 장을 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투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지요? 저희 철학은 뭐 확고하게 가치 투자고, 근데 과거와 같은 이제 전통적인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모두를 위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원칙이고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 그냥 ESG를 향상시킬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이제 투자하겠다는 게 저희 철학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의 이제 장세 국면, 성격,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성장주가 주도하는 장세고, 근데 패러다임이 이제 저금리, 이제 저성장에서, 디플레이션에서
고금리 인플레이션으로 왔기 때문에 시장의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가치주 쪽에도 네. 좀 눈여겨봐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는 안 된다라는 편견을 아주 시원하게 깨주신 이채원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투자 인사이트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도 시장은 가치주 투자의 시대가 여전하다라는 부분에서 예. 앞으로 저희가 투자 전략도 그런 부분으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자주 그 마켓나우 3부를 지켜주시면서 예. 예.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사회 이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